이 지표 하나만 봐도 종합지수는 바닥을 쳤다. 그렇지, 지금이 주식 살 때죠. 삼성전자도 성장성이 둔화될 겁니다. 에, 먹을 게 별로 없습니다, 반도체. 솔직히 내가 보기에는 조심해야 된다. 배터리에 너무 몰입되시면 안 됩니다. 난 그래서 모비스를 관심 갖지 말고 기아나 현대차에서 관심을 갖는 게 좋다. 바이오 섹터도 우리가 좀 관심 깊게 봐야 된다. 최근에 주가 조작으로 이제 폭락한 주식, 대표님 어떻게 보시고 무엇이 좀 원인이었다고 보시나요? 이건 뭐 작전 세력들이 네. 좀 미숙한 작전을 한 것 같아요. 작전이라는 건 원래 돈이 많으면 작전 안 합니다. 작은 세력들이 모여서 하거든. 그래서 같이 이제 끌어올리는데 그러다가 누군가 배반한 거지. 언제까지 가기로 했는데 먼저 팔아버리면 배반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세력들의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소위 못지고자라고 계좌라는 게 이제 못지계좌는 뭐냐면 뒷주머니 쳤다 이거죠. 원래 갖지 말아야 되는 계좌를 몰래 뒤로 갖고 이 세력 종목을 이제 사는 거죠. 네. 그래갖고 세력 몰래 팔아버린 거죠. 그게 금액이 커지다 보니까 주가에 영향이 미친 거고, 이번에 그 임창정 씨 사건에서 보니까 역시 그 세력들이 이렇게 연합해서 했는데 배반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내다표라는 사람은 자기도 피해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투자가를 끌어모으냐고요. 그죠? 그러면 역시 그 거기 가담했던 사람인데 아마 배반한 것 같아요. 그래서 1994년대에 작전이 많았습니다. 네. 그때도 보면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공송통신이라는 그 K통신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를 작업하느라고 꾸준히 끌어올리던 세력 중에서 세 사람이 친구였는데 네. 한 사람이 배반한 거예요. 네. 몰래 먼저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폭락했어요. 네. 그래서 나머지 사람이 찾아가갖고 칼로 찔러가지고 사망사건이 일어났어요. 네. 작전하다가 배반하니까 상대를 그 배반한 친구를 칼로 찔러 죽이는 그런 사태가 네. 있었는데 이번에 이거 작전한 세력들도 그런 걸 잘 이해 못했던 것 같아요. 작전이라는 것은 영원히 갈 수가 없습니다. 언젠간 다 들통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을 작전한 세력들이 엄청난 매물을 저 꼭대기 가지고 있을 테니까 네. 저 꼭대기 넘어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한참 시간이 걸리겠죠. 그죠? 그 대신 가격이 지금 하종가로 가다가 누군가 사줬잖아요. 하종으로 급한 매물은 다 소화됐으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등발을 좀 기다려야 되겠고, 없는 사람은 뭐 같이 주라고 생각하면 조금 사서 장기로 보유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재수 없어요. 작전을 해먹었다는 종목은 난 오랜 시간 동안 그 고점을 돌파하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허점을 보면 다른 사람한테 돈을 몇 개 만드는 거잖아요. 네네. 계좌번호 알려주는 거, 핸드폰 맡긴 거, 그죠? 네. 그런 것들을 핸드폰을 갖다가 집 주소까지 다 알려주고, 남한테 돈을 맡기면 결론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가 이번 일만 뿐만 아니고 네. 상당히 많은 사례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개인 투자가들은 절대로 남한테 돈을 맡긴다든가 하는 건 하지 말고 네. 정보를 받고 그거를 취사선택, 내가 그 종목을 사든 안 사든은 나한테 달려있지만 네. 돈을 맡기는 거는 이렇게 이 결론적으로 돈을 맡기는데 빚까지 떠안게 됐잖아요. 네. 이 사람 이름으로 주식을 예를 들어서 30억 샀다 그러는데 융자를 갖다가 45억 받잖아요. 그러면 얼마야? 7, 80억이 되죠. 그 몇십억이 또 마이너스가 돼서 빚을 떠안게 되는 건데 증권사에서 차압 들을 거라고요. 그런데 내가 튼 게 아니고 세력들이 튼 거야라고 해도 틀 수 있는 여건을 다 자기 정보를 줬기 때문에 텄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결론적으로 문제가 됐던 거니까 남한테 돈을 맡기는 거, 그게 공부가 되기 전엔 주식을 조금만 해야 돼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 공부가 되기 전에 돈을 벌려고 한다는 건 모순이죠. 어느 분야이고 마찬가지예요. 네. 주식 분야는 나름대로 어려운데 개인 투자가 처음에 와서 쉽게 돈을 벌려고 그래요. 우리가 예를 들어 가까이 예를 들어도 테슬라에서도 얼마나 사람이 많이 이렇게 모였었습니까? 그죠? 그죠. 카카오톡, 그죠?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사람들이 공부도 안 하고 무조건 돈을 벌려고 하는 거는 결국 고점을 잡게 돼 있으니까 공부가 될 때까지는 늘 저는 그럽니다. 네가 가진 돈의 10분의 1만 가져라. 네. 근데 개인 투자가 가장 겁이 없어. 뭐 신용 쓰고 융자 받고 막 그래. 그러니까 정말 그 남한테 돈 맡기는 거 조심해야 되고 계좌나 이런 걸 절대로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는 걸 또 한번 명심하게 됐네요. 자, 그럼 이제 현재 한국이랑 미국 증시 한번 이제 대표님 오시는 점검이랑 전망 좀 한번 궁금한데요. 글쎄요, 미국은 조정을 많이 했잖아요, 작년에. 네. 그래서 지금은 좀 서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폭락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나 이제 한 12년인가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메리트는 떨어졌어요. 그래서 미국 주식은 지금 블룸버그에서 가치주를 찾아주는 게 있거든요. 네. 검색에 나오는데 블룸버그에서 찾아보면 한국 게 많이 나와요. 그만큼 한국 주식이 저평가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국 주식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한국은 지금 잘 보면 9월 바닥으로부터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아마 보일 겁니다. 네. 지금 이게 종합지수거든요. 그러니까 2021년 6월에 고점을 치고 2002년 9월까지 하락해서 그때 고통이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닥을 쳤는데 들어서 눌러서 1월에 다시 한 번 또 폭락이 나왔죠. 3월에 또 실리콘밸리 은행 망했다고 또 바닥 나왔죠. 이번에 또 눌림목 나왔죠. 그죠? 이렇게 눌림목 하는데 저점은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걸 좋은 지표가 있는데 제가 이제 지수를 예측하는 지수 예측 모델인데 이게 침체가 나타나면 이게 얼마 160까지 하락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여기가 리먼 사태거든요. 아주 흉했던 리먼 사태의 저점을 보면 164 정도 나왔죠. 그죠? 이번에 저점을 보시면 164 근처가 왔죠. 그죠? 비슷하죠? 굉장히 뭐라 그럴까? 심리가 악화됐다. 투자가들이 안 좋게 생각한다, 주식을. 특히 한국 주식은 어떻게 해요? 팔아갖고 미국 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살 룸이 많은 거지. 그래서 이 지표 하나만 봐도 종합지수는 바닥을 쳤다. 근데 그 리먼 사태도 보면 여기서 이 첫 번째 바닥 치고 올라갈 때 이 6개월 동안 시세가 너무나 맛있어요. 모든 국면이 바닥 치고 돌았을 때 정말 맛있는데 이번에 여기서 맛있는 게 나온 건 코스닥에 나온 것 같아요. 1월부터 돌아선 걸 보면은 코스닥의 그 종목들이 네. 엄청난 수익이 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장의 바닥이 9월인데 돌아서는 건 1월 바닥이 또 깊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종목을 보면 예를 들어서 고프로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바닥이 어디예요? 종합지수가 바닥을 친 1월 여기죠. 예, 여기서부터 약 한 7, 8배가 우상향인데 결국 이 초입에서 수익이 많이 난다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리먼 사태에서 초입에는 뭐가 갔을까? 보면 그때 이제 리먼 사태로 가봐야 되겠죠? 리먼 사태로 2008년을 가서 보면은 이 초입에 그때 바닥이 한 10월이었거든요? 22,000원 하던 NC소프트가 한 7, 8개월 만에 얼마를 올라가냐면 19만원 올라갔으니까 약 10배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주식에 바닥을 쳤을 때 아까 얘기한 그 지표가 바닥을 갈치고 돌았을 때 종목을 잘 잡아야 돼. 네. 거기서 수익이 나는데 지금 모두 뭐라 그래? 경제가 위기야. 침체야. 지금 주식 살 때가 아니야. 그러죠? 근데 지표는 말하고 있잖아. 결국 차트는 돌아서고 있잖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차트는 아무리 뭐라도 여기 리먼 사태도 공황대처법이라는 책도 나오고요. 아주 부정적이었어요. 지금도 보면 부정적이죠. 엄청 부정적이잖아요. 그죠? 부정적일 때 바닥을 친다. 그리고 많이 올라가면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고 긍정적인 뉴스가 나올 때가 팔 때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뉴스에서 사고 네. 왜냐하면 지금 경기 침체는 맞아요. 경기보다 주가는 선행한다고 그죠? 그렇죠. 얼마나? 9개월 또는 1년. 그러니까 선행하는 걸 보면 앞으로 경기 침체는 몇 개월 더 간다. 한 9개월 동안 더 갈 수도 있죠. 그죠? 네. 그럼 경기 침체 속에서 주가는 바닥을 친다. 이 이론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경기 침체 우려가 큰 상황인데 지금도 뭐 주식 사도 되는 타이밍인 건가요? 그렇지. 지금이 주식 살 때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리먼 사태도 그랬거든요. 아, 여기 부정적인 많아놨고요. 특히 뭐 미네르바가 나가지고 네. 지수가 뭐 200까지 간다는 등 뭐 엄청나는 그 부정적인 그런 뉴스가 나오면 그런 사람의 개미들이 많이 호응을 하고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에게는 막 댓글에 안티가 겁나게 많아. 이때 내가 겁나게 안티가 많았어요. 내가 아고라에 글을 썼는데 그 당시엔 아고라 당시거든. 아고라에 글 쓸 때 당시거든. 바닥에서는 긍정론을 얘기하면 안티를 맞아요. 근데 저는 안티 맞는 걸 좋아해요. 아, 안티를 맞으면 아 이게 내 말이 맞구나. 그러니까 지금도 가끔 보면 내가 이 긍정적이하면 아마 이 댓글이 나올 거예요. 아 지금 경기가 부정적인데 주식을 사라고? 니나 사라 그러겠죠. 그죠? 네. 예,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은 사지 마시고 연필로만 부자 아빠가 주식을 사랬대. 그리고 6개월 또는 1년 후에 지표를 보시면 네. 아마 새로운 지표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차트로 종합지수를 보시면 아주 멋있는 모습이고요. 지표는 말할 수 없거든요. 지수 예측 지표는 그 결론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는 힘이거든요. 네. 거래량과 이런 것들이 합쳐서 나오는 거라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보지만 매수하는 매수세는 경기에 선행한다. 7개월 먼저 돈이 들어온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선행 지표를 먼저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대표님은 요즘에 주식 운영할 때 좀 어떤 고민하고 계세요? 고민할 게 별로 없어요. 자꾸 주식을 연구하다 보면은 고민스러운 뉴스나 환경이 안 좋은데 경기 침체인데 주가들은 스물짝 이렇게 고개를 숨을고 올라오면요. 봄에 새싹 나오든 나오거든요. 네. 그런 거 보면은 기분이 좋죠. 아, 네.
시장이 새롭게 턴을 하고 있구나. 네. 이런 걸 보면서 새롭게 새싹이 나는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모아 담죠. 그래서 외려 걱정스러울 때가 바닥이라는 거를 우리가 꼭 아셔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주식시장에서는 좋아 보이는 것들이 좋은 게 아니에요. 안 좋아 보이는 게 좋은 거니까 가치 있고 안 좋아 보이는 쪽에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좀 분산 투자해서 좋은 것도 사고 안 좋아 보이는 것도 사고 안 좋아 보이는 것들 안 빠지면은 바닥이니까 그렇게 담아 갖고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강한 섹터는 약한 섹터는 좀 어디일까요? 뭐 누가 봐도 강한 섹터는 2차 전지가 강하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자동차 강합니다. 지금 우리가 기아 같은 거 한번 볼까요? 자동차 강한데 자꾸 월봉이 지금 다섯 달째 양선 나고 있잖아요. 네. 스물스물 현대차도 좋아요. 네. 근데 안 인정해줘요. 왜? 뭐에 묻혔죠? 2차 전지에 묻혀가지고. 그래서 우리 나눠 사야 됩니다. 2차 전지도 이격이 나고 지치면 좀 쉬어가야 되겠죠? 네, 그때 조용하던 애들이 또 시끄러워질 거고. 네. 시끄러우면 쉬어가야 되는 거. 그게 뭐냐면 이격이 나면 이격을 메꾸는 조정이 온다는 거. 그리고 기아를 월봉으로 잘 보면 공부 자료인데요. 한번 방향을 잡으면 이거 니몬 사태였어요. 기아도 니몬 사태 정말 멋있는 종목이었습니다. 한번 출발하니까 어때요? 계속 이 방향으로 가는데 약 한 2년 가죠. 그래서 밧데리도 앞으로 조정하고 더 갈 것 같은 느낌이 오는 게 뭐냐면 이렇게 월봉상 조정을 하겠죠. 2년 갔잖아요. 네. 월봉이 이렇게 서 있는데 또 가잖아요. 밧데리가 이렇게 생겼더만. 그리고 네. 기아는 한번 출발하면 그 방향으로 쭉 가는 습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 고점을 돌파하고 가면 기아는 또 멋있는 모습이 자동차에서도 나올 수 있다. 영업도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런 섹터를 좀 봐야 되겠고요. 자동차, 그다음에 엔터, 로봇. 물론 2차 전지가 앞에 있는데 2차 전지가 조금 뭐라 그럴까 시끄러우니까 좀 2차 전지 중에서도 덜 올라간 놈을 좀 찾고 많이 올라간 놈은 조금 쉬어야 된다는 걸 뭐 그렇다고 팔으라는 얘기는 아니라 쉬어야 된다는 걸. 너무 급등하고 이격나는데 인기 있는 놈에다가 요새 보니까 개인 투자가들이 몰빵치고 융자 받아다가 신용을 쓰더라고. 얼마나 나쁜 건지 모르죠. 융자 받은 표에다가 신용을 2.5%를 쓰면은 1억을 융자 받아다가 2억 5천을 사게 되면은 그게 2억 5천이 다 융자죠. 그냥 엄청 폭탄을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몰빵 친 사람들은 좀 조심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리고 옛날에 테슬라 봤잖아요. 그 인기가 얼마나 높았습니까? 그리고 테슬라를 찬양하는 전문가도 많았잖아요. 막 내가 오죽하면 만화 그렸다니까. 테슬라 만화를 내가 그렸는데 그때 그랬어요. 유튜브에서 개인 투자가들이 테슬라를 많이 사가지고 우리나라 기업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많아 그랬죠. 이런 일은 없다. 네. 자, 그럼 최근에 또 급등한 종목, 혹시 뭐 상한가 종목들의 특징이나 공통점 같은 게 있을까요? 지금부터 보면 이지 한번 볼까, 이지? 이제 뒤늦게 나온 뭐 2차 전지라나, 그 나와가지고 좀 새롭게 뽑아내고 있는데,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후발주자죠? 네. 근데 좀 뭐라 그럴까? 2차 전지 아니던 게 2차 전지로 이제 뭔가 자꾸 업종을 변경하고 들어놓은 거니까 좀 거시기하 가다가 변들이라 그럴까. 이것뿐만 아니라 요새 하여튼 그런 종목이 많아요. 이런 종목 이지가 오늘 상쳤네. 이지를 내가 보고 있었거든. 이렇게 쭉 보는데 근데 대장을 매매하셔야죠. 배터리도 배터리에 황제들이 있잖아요. 네. 정말 그 기술력이 있고 업력이 아주 수년 된 그런 배터리들이 있으니까 배터리 삼성전자를 찾아야 돼. 네. 내가 얘기하는 거는 배터리에도 삼성전자 같이 네. 시가총액 큰 놈이 있잖아요. 네. 그런 종목을 가셔야지 너무 조그만 것들 날아다니는 것들은 결국 초입에 잡으면 먹을 수 있지만 나중에 결론적으로 부러지면은 떨어질 때도 또 추락하는 데는 날개가 없다. 네. 급등률을 너무 좋아하면 안 되죠. 그래서 상한가 치는 종목들을 너무 찾아다니는 거 안 좋아요. 저는 그런 거는 그냥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도 지금 대장들은 조용히 가잖아요. 뭐 상치고 그러진 않아요. 원래 시가총이 크니까. 그런 종목들을 관심이 높고 이 변들이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는 아 그냥 어쩌면 이런 매매하는 사람들은 이제 날라리들이지 뭐 단타치고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단기 매매하는 사람들인데 말로가 안 좋아요. 그거는 그런 사람들이 부자된 꼴을 못 봤어요. 그래서 상한가 종목을 연구의 과제가 아니야. 상한을 치면 지분은 좋은데 그걸 연구하면 나중에 계좌가 좀 안 좋아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은 좀 어떤 주식 사야 한다고 보세요? 유망 섹터. 조용한 섹터에서는 기아 같은 거, 기아를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차 전지에서도 후발주자로 출발하신 포스코홀딩스. 자, 이런 것들을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기아나 포스코홀딩스, 그 다음에 조용하게 가는 게 엔터잖아요. 네네네. 보면 엔터 오늘 JYP 보면 이거 아무도 안 알아줘. 왜?
단단하라. 값어치가 없어 보이잖아. 근데 계속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1월 조정, 2월 조정도, 3월 조정, 9월 조정도 안 받았어요. 이거는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약세장에도 종목은 항상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종목에 우리가 관심을 좀 줘봐야 될 거고, 2차 전지에서도 후발주자. 근데 이제 선발 때가 이제 좀 약간 쉬면 또 사면 되겠죠. 그죠? 후발주자를 좀 사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2차 전지에 몰빵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2차 전지 뭐, 요새 뭐 8개 종목 산다대? 그게 8개 종목으로 분산한 게 아니야. 다 2차 전지야. 그건 분산이 아니고 몰빵이야. 근데 그 몰빵도 그냥 몰빵이 아니라 자꾸들 융자받아서 사니까, 아, 개인 투자가들이 결론적으로 나중에 우리가 봤잖아요. 카카오나 삼성전자나 천하의 삼성전자도 나중에 개인 투자가 어떻게 됐어요? 다 당했잖아요. 2차 전지 마찬가지죠. 나중에 당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세를 잘 가져야 돼. 포트폴리오를 얇게 짜고 가볍게 가야지 너무나 거기에 몰입돼서 신용 융자까지 써놓으면 꺾이고 있는데도 계속 노래 부르고 있다고 미쳐가지고 종교가 되잖아요. 이게 몰빵치고 그런 종목은 나중에 종교가 되잖아. 지금 2차 전지가 약간 종교 같아. 조금 뭐라 그럴까? 미친 것 같아, 미친 거. 2차 전지에 사람들이 너무 미쳐가지고, 과열. 네. 한번 다른 말로 하면 과열이라네. 이 과열이 너무 되면은 좀 진정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럼 지금 좀 어떤 주식 좀 팔아야 될까요? 지금 같은 장에서? 팔 주식, 요즘에 바닥에서 올라오니까 별로 팔 게 별로 없고, 아까 얘기했던 뭐, 주르륵 상 올라가면서, 네. 자기도 2차 전지 한다고 해서 2차 전지 업종 첨가해서 올라오는 애들을 그런 게 위험한 거지. 나도 2차 전지 해 그러면서 막 올라오잖아요. 옛날에 이게 삼성 PNC인데 이게 목재를 하는 업종을 한번 보면 재밌어요. 이게 목재하는 회사인데 여기다가 뭘 바꾸냐면 업종을 첨부해요. 이게 화장품으로 됐네. 옛날에 목재예요, 목재. 목재하다가 여기서 바이오를 첨부시켜가지고 삼성 PNC로 이렇게 해먹었는데 일본으로 보면 무섭게 해먹은 거예요. 이게 200원짜리가 여기 어디까지 갔습니까? 25,000원이니까 네. 100배 했네, 그지? 100배 했죠. 그러더니 여기서는 화장품으로 붙여가지고 3,000원짜리 가지고 124,000원까지 갔으니까 이건 또 30배 했네, 그죠? 이게 두 번 해먹고 지금 여기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기본 업종이 있는데 네. 지금 인기 있는 업종을 추가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아주 나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종목을 살 때 이 업종이 본업이 뭔가를 봐야 된다고. 네. 예를 들어서 LG 에너지 솔루션 본업이 뭐예요? 2차 전지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2차 전지죠. 그걸 사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네. 그래서 이렇게 숟가락 하나 던져가지고 나도 2차 전지하고 이제 곁다리 붙고 올라오는 것들 곁다리들이잖아요. 네, 거기에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지금 그럼 굉장히 싸 보이는 주식 혹시 저평가된 분야 좀 어디일까요? 저평가된 주식은요. 뭐 조선주, 건설주, 금융주가 있는데 금융주 하나 쳐볼까요? 이런 종목은요. 배당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배당 보고 사서 장기로 묻어놓으면 언젠가 해주거든요. 배당이 지난해 6.08, 그 다음에 5점 얼마 줬잖아요. 배당이 고배당이죠. 그죠? 은행에서 배당 받아야 몇 푼 받습니까? 이자요? 네, 이자. 그 은행에 넣는 것만도 낮잖아. 근데 가끔가다 이렇게 한 따블 해주잖아. 그러면 따블 해주면 팔고 나오면 따블 먹고, 안 해주면 이자 받고. 안전빵이죠? 그래서 금융주 중에서 뭐 이런 거 괜찮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조선주에서는 뭐 미포조선, 우리나라 조선이 세계 1등이에요. 미포조선 같은 거 이런 것들 좀 실적이 개선되는 것 같으니까 관심을 주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건설주에서는 뭐 GS건설이든지 삼성엔지니어링 같은 종목들이 아무래도 이제 해외 건설을 좀 하니까 수혜를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이 보면 배당 많이 주고 가치주를 사시는 습관을 들이면 좋아요. 그러니까 또 5천만 원 가지고 3천억 번 박영옥 씨도 가치주를 사서 배당 받으려고 사 있다가 급등하면 파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안전한적인 투자 메리트예요. 가치주를 사는 게. 그런 분들은 아마 급등하는 2차 전지 안 살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언제부터 좀 마음 편하게 좀 주식을 사도 되는지, 그 다음에 뭐 여전히 이제 남아있는 리스크는 어떤 게 있다고 보시는지. 아까도 네. 말씀드렸지만, 언제부터 주식을 사야 되는 게 이미 주식 바닥은 친 종목들은 있고, 네. 아직도 바닥에 있는 종목이 있으니까, 네. 지금부터 사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경기가 지금 나쁘지만 주가는 선행한다고 그랬죠? 그걸로 보면은 지금이 매수할 때가 맞고요. 그러면 주식 자체가 걱정의 사업이야. 그리고 걱정스러울 때 사고, 걱정을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스러운 것을 안 끌어가려기 때문에 자꾸 많이 올라갔을 때는 편안하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서 하면 어떻게 돼요? 손실 나잖아요. 그래서 걱정거리를 짊어지고 자는 사업이다. 돈 주고 이게 바보지. 그러니까 정말 돈을 잘 버는 그 고수들은 네. 바보야. 걱정스러운 거 주가가 쌀 때 산단 말이에요. 근데 개인들은 안 사죠. 개인들은 확실한 걸 기다리잖아요. 확실한 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많이 올라갔다는 거니까 여러분 그걸 좀 생각해야 되고요. 전망이 어디가 좋죠? 라고 묻는 것도 잘못된 거죠. 전망이 어디가 가장 나쁜가요? 네. 거기가 싸잖아요. 네. 전망이 좋은 곳은요. 주가가 많이 비싸요. 그리고 2차 전지가 많이 비싸긴 비싸더라고. 네. 그래서 지금 1차 전지에도만 너무 몰입되지 말고 바닥에 있는 종목, 가치주들도 네. 좀 같이 편입하는 게 맞다고 네. 생각합니다. 기업들 1분기 실적 발표는 어떻게 좀 보세요? 우리는 지금 네. 수출이 좀 저조해서 좀 안 좋지만 결국적으로 주가의 바닥은 기업 실적이 대단히 좋아오면 상투죠. 기업 실적이 나쁘다는 게 바닥이에요. 네. 그래서 기업 실적이 그렇게 시시답지 않은 거는 오히려 주가를 살 때라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그 1분기 실적 이거는 기업이 좀 실적이 기아나 이런 건 잘 나왔어요. 현대차 같은 건 기업이 그렇지 못한 것들도 있는데 오히려 기업은 실적이 나쁠 때 사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업 나쁠 때가 주가를 싸게 살 때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감산의 좀 의미랑 주가 전망은요? 삼성전자는 이제 바닥은 잡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산하고 그런 것은 이제 재고를 네. 정리하기 위해서 그런데 결국 재고도 정리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40년 동안 올라갔어요. 우리가 이거 꼭 하나 보고 가야 돼요.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은 꼭 한번 깊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보시면 이게 40년 동안 올라간 삼성전자거든요. 그러면 한 2,000배 이상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 종목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월봉으로 좀 볼까요? 이 종목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큰데요. 2,000배 올라갔지만 그냥 간 게 아니라 중간중간 조정할 때마다 50% 이상 조정했다는 거. 그러면 우리 항주 50% 조정이 온다는 거. 그거 생각하면 뭐예요? 신용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예, 네, 멀리 못 갑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40년 동안 계속 조정하고 올라가고 조정하고 그래서 2,000배, 1억이면 2,000억이 됐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학습 효과가 일어났잖아. 그래서 전부 믿어버린다고, 삼성전자. 네. 그래서 삼성전자의 기관과 펀드매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메리트가 없다. 너무 조금 올라가면 팔 사람들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삼성전자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좋은 회사지만, 바닥은 쳤지만, 비중은 일정 부분만 조금만 담고, 네. 삼성전자의 저 40년 전에 일매 출발하는 종목, 이런 게 있거든요. 또 30년 전에 삼성전자의 위치, 이런 데 있는 종목들을 찾아서 새롭게 담아라, 같이. 성장성은 어디서의 초입에서 성장이 크거든. 삼성전자는 지금 성장주라고 보기가 어렵단 말이야. 성장이 멈췄어요. 그럼 성장이 멈추면 주가 오르감이 좋지가 않아. 옆으로 길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네. 그럼 주가의 메리트는 뭐야? 성장성에다가 주가가 올라가길 바라잖아요. 옆으로 기고 배당만 주는 거 좋아요? 그건 안 좋아한단 말이야. 네. 그렇다면 성장을 몰라면 초입에 가라. 초입에서, 여기가, 성장 초입에는 확 상한가로, 이 일본 보면 삼성전자도 막 상한가로 다녔어. 지금 밧데리처럼 사납게 났다고. 여기 보면 여기가 94년도, 93년도 이런 데 보면 막 상하로 날아가고 지금은 이렇게 많이 안 올라가요. 이게 보세요. 250원에서 220원이니까 약 10배씩 가잖아요. 지금은 10배씩 삼성전자 절대 안 가. 올라가면 더블 뭐 가면 많이 간 거라고. 그건 뭐지? 이제는 성장이 둔화됐다는 거예요. 성장성 있는 주식은 10배, 20배도 막 올라간단 말이에요. 네. 주식 투자는 모험의 사업이잖아요. 위험한 장사가 많이 남아. 그건 뭐죠? 모험을 해야죠. 네. 그러니까 성장성이 강한 종목이 더 안전한 거야.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성장성이 강한 것들은 우리가 인정을 안 해주지. 업종이 낯선 업종이란 말이에요. 삼성전자 90년대에는 따로 있었어요. 삼성전자 합병이 돼. 합병을 92년도가 했는데, 그때 삼성전자 주주들이 삼성 반도체하고 합병한다고 반대를 그렇게 했다고. 네. 적자 투성이었거든. 근데 삼성전자가 삼성 반도체와 합병을 안 했으면 지금 삼성전자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지. 반도체가 다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90년대 생각하면 삼성 반도체에 대한 그 뭐라 할까? 편견? 친숙함이 없었다는 거야. 지금도 우리가 새로 봐야 되는 거. 물론 배터리 같은 것도 친숙함이 없는 거고. 엔터테인먼트도 친숙하지 않은 거고,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친숙하게 봐야 되는 거죠. 좀 더 깊게 연구하고, 제일 중요한 건 매출과 성장성, 이거를 좀 조사해서 우리가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투자자에 근데 만약에 뭐 반도체 투자한다면 좀 어떤 섹터에 관심 가지면 좋을까요? 반도체의 대장은 삼성전자죠. 네. 삼성전자를 소량 담고 이제 부품 관련주들이 있는데 네. 이게 좀 그쪽이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눈에 싹 들어오는 게 삼성전자니까 삼성전자에 약간 좀 조금만 포트폴리오에 담아보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사지 하이닉스 살 필요 없는 거고 삼성전자가 대장인데 네. 변두리 살 필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반도체 투자에 한다면 무조건 삼성전자죠. 근데
방금 전에 이제 삼성전자 주식은 너무 많이 올라서 혹시 메리트는 또 없다고 하셔서 그럼 반도체 자체를 투자하는 걸 별로 추천하시지 않는 그렇죠. 게임이... 반도체 업종이 얼마나 오래됐으니까 네네. 반도체 업종은 90년대부터 반도체 우리가 업종으로 해먹은 종목이니까 네. 지금 울고먹고 울고먹었어 반도체로는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런데 반도체도 이제는 삼성전자도 성장성이 둔화될 겁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이제 느껴야 되는 성장성이 둔화된다는 건 그만큼 무거워졌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도체가 중국에서도 반도체 그다음에 대만에서도 반도체 미국에서도 네. 반도체 회사들이 엄청나게 지금 또 치킨게임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예, 먹을 게 별로 없습니다. 반도체 솔직히 싸움할 때는 먹을 게 없거든. 그래서 누군가 죽어나가야 돼. 옛날에는 반도체 치킨게임할 때 하이닉스 보면 그잖아요. 치킨게임에서 하이닉스가 죽었어.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지금도 반도체가 아주 미국에서도 엄청 육성하고 중국에서도 육성하죠. 대만도 굉장히 잘하고 있고. 그러면 이게 하나의 경쟁자들, 라이벌들이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반도체 섹터를 너무 많이 담는 거는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자, 배터리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배터리 주식에 이제 개인들이 이제 열광하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배터리 주식을 사는 건 좋은데 내가 조사해 보면 너무나 배터리 많이 올라간 주식에다가 믿고 월봉으로 한 번씩 보세요. 월봉이 막 이런 월봉이 몇 개월씩 쫙쫙 나왔는데 거기 가서 막 신용 얻어다가 사놓고 더 가기 바라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조심해야 된다. 그다음에 눌림목 나온 다음에 충분히 기간 조정을 해준 다음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배터리 사시더라도 용자하지만 이게 좀 나눠서 이 섹터 조금 저 섹터 조금 이렇게 나눠서 하나의 섹터로 보이는 게 맞지 배터리 이것저것 담아놓고 뭐 이거는 포스코 홀딩스 뭐 포스코 피체 막 포스코 집구석에도 반도체 배터리가 많거든. 그런 거 골고루 사놓고 또 뭐 LG에너솔 LG화학 이런 거 잔뜩 사고 전부 배터리 주만 사놓고 분산했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건 분산이 아니야 몰빵이에요. 그래서 배터리 주식을 이제 금액으로 나눠야지. 금액으로 얼마만큼은 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사시고 배터리에 너무 몰입되시면 안 됩니다. 네. 배터리도 언젠가는 장투가 오는 거야. 테슬라를 보고 카카오톡 보시라고 언젠가는 온다고. 그날이 언제인지 나도 몰라.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이 생각하고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그죠? 2차전지 삼성전자 넘어서는 기업 나올 거라고 보세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차전지 시장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2차전지도 그만큼 또 시가총액이 크게 드는 종목들은 엄청나게 시가총액이 커서 아마 나올 수도 있고 삼성전자가 지쳐서 늙어서 쇠퇴하면 시가총액이 좀 줄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새로 크는 애들이 예를 들어서 LG엔솔 같은 게 100조 넘었던데 두 배만 가면 삼성전자가 맞먹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두 배 갈 수도 있고 세 배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또 좋은 회사니까 배터리 부분에서는 아주 세계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네. 그럴 수도 있다. 그렇다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네. 그럴 수도 있겠다. 삼성전자 뛰어난 종목이 나와야 되고요. 삼성전자 영원히 지수를 잡아먹는 1등 종목이 돼서 되겠어요?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서 너무나 성장하지 못했거든요. 새로운 업종들이 나와서 시장을 지도하고 지수가 만 포인트를 향해서 가려면 지수를 선도할 수 있는 네. 종목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지난 3월 발표된 이제 IRA 세부 법안에 따르면 한국에서 좀 어떤 섹터가 혜택을 받는다고 보시나요? 2차 전지 호재가 되는 건 뭘까요? 그렇죠. 2차 전지가 아무래도 중국 배터리를 견제하고 네. 한국의 배터리를 육성해주는 꿀이 되지 않았을까. 반도체도 보면 일본을 견제해줘가지고 앵고를 만들어가지고 일본이 반도체를 다 우리한테 뺏겼고 그 바람에 조선도 우리한테 뺏겨서 우리가 1등 된 거고 여러 가지를 보면 미국의 규제에 의해서 그때 일본이 강대국이었잖아. 세계 2위의 국가였단 말이야. 네. 지금은 중국이 2위의 국가인데 2등이 되면 늘르더라고. 더 위협이 되는 거야. 더 많이 미국을 위협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게 아주 이번 규제가 굉장히 호재가 되겠고 자동차에도 호재가 되겠죠. 전체적으로 반도체에도 호재를 받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중국은 IRA 법안에서 눈이 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중국산 배터리 앞으로 미국에서 다 배제가 되는 건가요? 뭐 배제된다고 봐야 되겠죠. 네. 뭐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덕을 좀 봐야 되겠죠. 그죠? 네. 네. 우리나라 주가가 그런 덕을 보고 있다고 지금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럼 자동차 회사들이 배터리 내재에 성공해서 K 배터리 회사가 힘들어질 가능성은요?
PC에서는 반도체를 많이 쓰는 회사들이 반도체를 만드는 걸 못 봤잖아요, 우리가. 반도체는 반도체 만드는 회사가 만들고 PC에서는 PC를 만들지 자동차 회사가 반도체를 만든다고요? 또 자동차 회사가 배터리를 만든다고? 그게 큰 성공이 어려울 겁니다. 두고 보면 전문화된 배터리 전문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이 치고 나가게 되니까 결국 배터리도 배터리 전문 기업들이 석권할 거고요. 자동차 회사들이 배터리 한다고 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국 배터리 업체가 한국 배터리 업체에 위협은 되지 않을까요? 위험은 되죠. 네. 하지만 이제 지금 기술력이 우리나라가 좀 월등하고, 그 다음에 또 미국에서 또 이렇게 또 규제를 해주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수혜를 보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 가지로 덕보는 거죠. 배터리 주가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 같아. 우리는 기술력도 있고, 미국의 수혜도 봐. 중국 애들 걱정하는 데 이런 소리 같아요. 네. 그래서 치열한 경쟁은 되겠지만, 아무래도 기술력에서는 우위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좀 2차 전지 좀 여전히 사도 되는 종목은 좀 어떤 게 있다고 보시나요? 포스코 홀딩스하고, 네. 포스코 퓨처엠은 조금 떴는데, 좀 조정하면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네, 거래소에서 지금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은 코스닥이잖아요. 거래소에서는 포스코와 포스코 퓨처엠이 지금 배터리거든요. 포스코 홀딩스의 네. 여러 자회사들이 배터리에 관한 여러 가지 그걸 포진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포스코 홀딩스가 배터리 그룹이지. 철강 그룹이면서도 배터리 그룹이라고. 그래서 아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네. 거래소 시장에서 포스코의 힘이 LG 엔솔과 더불어서 지수 올리는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를 그 2차 전지에서 참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K배터리 셀 업체가 소재 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상승세가 크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그건 기술적 문제거든요. 기술적 부분들을 두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얘기해봐야 다 예측에 불과하고 시간 지나고 보면 셀 업체가 더 오를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전기차와 배터리 결국 누가 갑이 된다고 보시나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에서 볼까요? 반도체가 갑일까요? 반도체를 갖다가 사다 쓰는 PC회사가 갑일까요? 많은 시간이 지나봤지만 반도체가 갑이었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본다면 전기차와 배터리는 결국 배터리 회사가 갑이 된다. 지금은 가짜나 보이지만 왜냐면 배터리도 엄청난 기술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배터리를 잘 만드는 회사는 전문 회사가 만들겠죠. 그리고 네. 업력이 쌓이고 업력이 오랫동안 이 경험이 있는 회사, 그런 회사가 LG 에너스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런 높은 기술력을 자동차 회사들이 가져갈 수가 없어요.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전문화가 돼야죠. 자동차는 자동차를 잘 만들어야 되고 배터리를 잘 만드는 데는 배터리를 잘 만들어야 되겠죠. 결국 그거는 그렇게 판단될 겁니다. 시간이 지나보면. 갑이 배터리가 되지 전기차가 갑이 되진 않을 거예요. 자, 2차 전지도 반도체 기업처럼 치킨게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경쟁이. 당연히 오죠. 지금 너도나도 2차 전지 하잖아요. 과열되다 보면 반드시 치킨게임이 와서 경쟁력 떨어지는 회사들은 망하고 1등들이 살아남겠죠. 옛날에 반도체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살아남듯이 우리나라의 배터리가 네. 그런 역할을 나중에 할 것 같아요. 지금 싸가지를 보면 여러 가지를 분석해보고 기술력을 보면 치킨게임에서 나중에는 한국의 배터리들이 우뚝 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2차 전지 관련 투자할 때 좀 조심해야 될 건 뭐라고 보시나요? 단기의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것을 용자 받아다가 사는 것, 용자 받아다가 그것뿐만 아니라 신용까지 사는 것, 그건 좀 하시면 안 된다. 왜냐면 주가란 이번에 그 급락 나온 것들 있잖아요. 네네. 신용 많은 종목들이 급락 나오거든요. 그러고 보면 지금 배터리 주식도 신용 많아요. 물론 공매도도 많지만 신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딘가 지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아마 이번 급락 나온 종목들은 뭔가 개인 투자자들에게 경고를 해주는 거예요. 네. 신용 많으면 망가진다. 그 종목도 10%씩 신용이 쌓여 있다가 지금 망가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신용이 많은 2차 전지를 다듬어 보시면서 투자를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형주는 이제 몇 개 섹터만 점검해보려고 하는데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있는 반도체 섹터. 이 두 종목이 네. 보면은 바닥은 잡은 것 같습니다. 제가 차트로 보는 이 지표에서도 보면 삼성전자 고점을 잘 찍어줘요. 여기 고점 나왔죠, 여기. 네. 꺾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팔았어야죠, 요즘에서는. 지금은 정 바닥을 치고 저점이 높아지고 있죠. 이 지표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샀어야죠. 그죠? 그럼 지금은 매수 구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 섹터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두 종목이 바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시간이 지나보면 1등이 1등입니다. 그러면 투자는 어떠 해야 돼요? 1등에다 해야죠. 삼성전자 관심을 가지고. 삼성전자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 내가 삼성전자 얘기했잖아. 조금 뭐라 할까? 성장성이 좀 둔화된 것 같다. 그걸 한번 사람들은 사랑하면 절대 또
놓치를 못 하더라고. 그래도 나눠야 돼. 1차 전지도 좀 사야 되고, 네. 2차 전지도 하나도 안 간 것도 있거든. 2차 전지에 삼성전자를 꼭 사야 될 것 같아. 뭐라고 종목은 안 가르쳐 주겠지만. 자, 그럼 2차 전지 섹터 이제 종목 중 하나씩 여쭤보면, LG 에너지 솔루션 한번 볼까요? 차트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멋있는 그림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상장을 시켰으면 상장가를 넘어야 돼요. 근데 넘었어요. 작년 12월에 넘겨놓고 조정을 깊게 해서 털어버리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리고 다시 전고점에 지금 도전하고 있는데 거의 다 왔어요. 지금 보면은 얼마입니까? 고점이 62만 원인데 지금 61만 2천 원이니까 거의 고점에 다 왔습니다. 그래서 네. 고점을 넘었으면 네. 완만하게 LG 엔솔은 넘어간다. 그래서 확인하고 사실 분은 전고점 돌파는 62만 8천 원 돌파하는 걸 확인하고 사셔도 괜찮습니다. 일단 LG 엔솔은 차분하게 또 흥분하지도 않았어요, 이거는. 그래서 2차 전지지만 조용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LG화학은요? LG화학도 아주 조용해요. 조용하게 지금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인데 고점이 이거는 100만 원이죠. 이거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뭐 그런 맥으로 보면은 소량 사가지고 가만히 버텨야죠. 우량주니까. 네, 그래서 보유 관점 그냥 매수해서 보유하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삼성 SDI. SDI가 LG화학보다 종고점 근처에 다 왔어요. 곧 넘어갈 것 같아요. 일단 뭐 그런데 잘하고 있으니까 이런 배터리 관련주들이 흥분하지 않고 잘하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뭐 보유관점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유담이 볼 건 SK이노베이션 이게 제일 약하더라고. 이거는 고점 대비 많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들을 놈인데 이걸 사는 거는 비싼 놈들보다 이게 좀 싸잖아요. 그죠? 근데 투자에는 메리트가 없다. 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우상향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미 저 고점 근처에 다 간 놈이 강한 놈이니까 LG는 엔솔이나 삼성 SDI 같은 거에 관심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이것도 2차 전지죠. 자, 월봉에서 직전 고점을 다 돌파해 놨어요. 좀 쉬고 있는데 결국 얘도 바닥을 세 번이나 잡았거든. 세 번이나 바닥 잡고 이거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거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는 눌림목에서 매수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 삼성 SDI 이런 것도 좋아 보여요. 그러면 포스코 퓨처엠. 사실 포스코 퓨처엠은요. 전 신이 내린 종목이야, 이 종목이.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올랐는데 잘 보면요. 2003년에 이게 560원, 한 600원 했거든요. 6천 원하면 6만 원 10배잖아요. 지금 60만 원 가면 1000배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차트도 너무나 이쁘잖아요. 이게 정말 공부 잘해요. 삼성전자보다도 더 차트가 이쁜 종목이에요. 근데 매수는 어디죠? 매수는 언제나 조정해주면, 조정해주면. 그죠? 조정해줄 때 사야죠. 지금 조금 떴어요. 근데 지금 매수하기가 부담 가는데 뭐 사고 싶으면 조금만 사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모 신소재도 지금 많이 올라갔어요. 사실 이게 저희가 3,000원대부터 샀던 종목이거든요. 3,000원, 1,500원대 샀던 종목인데 장기로 가서 이게 3만원 넘어, 5만원 넘어가니까 많이 먹어서 팔았더니 16만원 갔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 종목 공부 자료예요. 결국 뭐냐면 스물스물 좌측 매물을 소화하고 나중에는 맛있는 시세가 나온다. 공부 자료인데 지금은 이제 가진 사람이 보이고요. 신규 편입이 조금 부담 가는 자리입니다. 그래도 뭐 장기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벗겨놓고 매물 없으니까 뭐라고 하겠어요. 그죠?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동종목도 아주 그 뭐라고 그럴까 굉장히 에너지가 강한 종목이에요. 단기에 급등 나와서 약간 부담. 월봉 보시면 약간 좀 이격 났죠? 그래서 조금 더 갈 수 있는데 여기서 사도 소량만 사야지 많이 사서는 안 될 것 같고 좋은 자리는 어디죠? 이렇게 좀 누워있을 때잖아요. 누워있을 때 그죠? 음선 나오면 좋겠죠. 월봉상 음선 나오면 그때가 매수 기회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 다음에 에코프로 배터리 중에서는 에코프로가 가장 강한 것 같아요. 네. 개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종목이고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익이 많이 났어요. 네. 그래서 지금 추격 매수하기는 그렇고 살 때는 항상 소량만 신용 융자하지 말고 소량만 좀 담으시면 대장이니까 그래도 가볍게 그렇게 하셔야지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거를 무리하게 매수한다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LNF는요? LNF가 나름대로 잘 하더라고요. LNF도 조정은 제대로 하고 이번에 그 에코프로 이런 것들 급등할 때 얘는 안 했거든. 그래서 완만히 우상향하는 모습이 네. 괜찮아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약한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것도 좀 2019년부터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다른 애들은 1월달부터 많이 올라왔는데 얘는 그게 별로 올라간 게 없어. 그러니까 조금은 뭐 덜 이격났다고 그럴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 제약바이오 섹터,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시가총액 이게 상위에 있는 종목이잖아요. 굉장히 우량하고요. 아마 개인 투자가 무서워서 못 살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나는 조금은 사서 이렇게
가지고 있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왜? 그래야만이 기운을 느끼거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소량 사가지고 그냥 이렇게 시세를 본다. 많이 사지 마시고. 많이 사는 건 어디 살까요? 이 고점을 돌파할 때 사면 좀 좋을 것 같아요. 100만 원 돌파하면은 좋은 시세가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런 새싹들이 성장성이거든요. 이런 게 바로 삼성전자 초입이란 말이에요. 이거하고 LG 엔솔 이런 것들이 삼성전자 초입에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바이오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몇몇 있어요, 지금. 네. 2차 전지 조정하면 가려고 하는 애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좀 무거운데 가벼우면서 코스닥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오는 애들 중에서 바이오가 또 많아요. 2차 전지가 위에 차지하고 있지만, 그래서 2차 전지가 좀 쉬면 걔들이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바이오 섹터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자, 셀트론 볼까요? 자, 셀트론은 좋은 공부자리예요. 무슨 얘기냐면 배터리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이게 아마 큰 시세 나기 전에 이 바닥에서 서 회장이 그 뭐라 그럴까 공매도가 많아서 못 해먹었다 막 그랬는데 상장을 폐지해야 되겠다 막 이랬는데 결국은 올라가서 공매도가 다 죽었잖아요. 잡아먹었잖아요. 테슬라도 그런 거 아세요? 그 중간쯤 가다가 네. 공매도 때문에 막 힘들어 죽겠어. 우리 회사 상장 폐지해야 되겠어. 그런데 엄살이었잖아요. 나중에 보면 지가 갈 시세 다 났죠. 그러니까 주가가 배터리도 갈 시세가 남아있는데 공매도가 방해를 논다고 못 가는 게 아니라 공매도가 왜 이래 촉매작용이 될 수 있어요. 그냥 그걸 잡아먹는 또 어마어마한 세력들이 들어와서 네. 공매도를 잡아먹잖아요. 그래서 셀트론에서도 공매도 잡아먹고 테슬라에서도 공매도 잡아먹고 자기가 갈 거를 다 가서 나중에 개인 투자가들이 어떻게 했어요? 셀트론에 전부 할렐루야를 부르고 좋아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보면 셀트론은 써먹었다. 개인들이 저 고점에, 지금 삼성전자의 문제점이 뭐예요? 고점에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셀트론도 개인 투자가들이 이 고점에서 많이 샀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좀 저 고점 넘어가는 게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다면 삼성 바이오로지스는 관심을 가져도 셀트론은 좀 멀리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인터넷 섹터에 네이버 카카오. 아, 예. 카카오도 한번 볼까요? 사실 카카오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공부가 많이 올라가는 종목이 그냥 올라간 게 아니라 자기 그 자회사들을 많이 상장해 먹었잖아요. 그래서 얘는 엄청난 걸 챙겼다고요. 그죠? 카카오페이, 카카오 뭐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네이버는 못 챙겼어요. 그죠? 네이버는 자회사를 배출하자고 품고 있고 이건 내보냈고 그러니까 그런 맥으로 보면 카카오는 네이버보다 메리트가 없다. 메리트는 왜 이래요? 네이버가 더 낫지 않을까. 뭐 실적도 좋고요. 네이버 근데 인터넷 관련주들이 여기서 다들 개인 투자가도 많이 분양을 받았어. 그런 분양을 받으면 시간이 좀 걸린다고. 예를 들어서 시끄럽잖아요. 오랫동안 각인가대 시세가 별로 없죠. 그죠? 그런 이번에도 옆으로 횡보하는 그 지루한 횡보하면서 조금씩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이 나죠. 그렇게 재미는 없다. 재미는 시세가 여기서 났으니까. 네. 그래서 재미는 시세 다음에는 재미없다. 재미있는 시세가 나왔죠. 옆으로 기었죠. 그러니까 재미있는 시세가 여기 나왔죠. 옆으로 기죠. 재밌는 시세가 나왔죠. 이제 옆으로 기는 시세. 각인가대 탄력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화끈한 종목을 사려면 어떻게 해? 뭐 인터넷 좋아하면 네이버 사면 되겠지만 네. 배터리 같이 가는 종목을 사려면 좀 뭔가 안 써먹은 앞에 써먹었다 그런 거거든. 저게 앞에 써먹은 네. 써먹으면 메리트가 없어요. 그래서 인터넷 관련주는 대체적으로 써먹었어. 그래서 메리트가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자동차 세트 현대차 기아는요? 현대차 한번 보죠. 12월 말 네. 1월 초에 바닥을 쳐서 지금 5개월째 양선 내고 있는 거 보시죠. 네. 달리고 있어요.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주가가. 그러니까 현대차는 보유. 신규 편입 어떻게 해요? 조금 사볼 수 있는 거지 뭐. 네. 그다음에 기아. 기아도 보면 똑같죠. 근데 상승률이 기아가 더 좋아요. 영업이익률도 보니까 이번에 그 실적 발표도 보니까 기아가 조금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영업 실적이. 그러면 그게 주가가 다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힘차게 달려놓고 매달 지금 양산 나고 있죠. 근데 배터리에 눌려서 누가 기아 얘기해, 자동차 얘기해요? 자동차 잘 안 쳐다보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잘 가고 있다. 그래서 두 종목, 현대차하고 기아는 관심을 가져야 돼. 모비스. 이 모비스가 문제야. 모든 사람들이 모비스를 좋아하는데 나는 노다. 그 이유가 있어요. 모비스가 1,500원부터 지독한 시세를 해먹었어요. 뽑아먹었어요. 1,500원부터 41만 6천원까지 뽑으면 그 뒤로 주가 가요 못 가요? 계속 옆으로 기고만 있죠. 이게 뭐죠? 큰 시세를 뽑아 먹으면 아주 오랫동안 쉰다. 그게 몇 년도예요? 2011년이잖아요. 자 보세요. 큰 시세를 뽑아 먹었던 종목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SK텔레콤이에요. 큰 시세를 뽑아 먹었죠. 네. 그랬더니 2000년 2월에 상투 쳤는데 지금까지도 그 자리를 못 가고 옆으로 횡보하고 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론입니다. 지독한 시세를 뽑아 먹으면 아주 오래 쉰다. 그래서
관심 종목에서 빼버린다. 난 그래서 모비스를 관심 갖지 말고 기아나 현대차에서 관심을 갖는 게 좋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 섹터에서도 안 써먹은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질문 드렸는데 그러면 좀 요약한 질문으로 종잣돈 5천만 있다면 지금 어디에 좀 투자하면 좋을까요? 지금 오늘 얘기한 섹터들을 조금씩 나눠가지고 네. 뭐 2차전지도 좀 사고 자동차도 좀 사고 엔터테인먼트도 좀 사고 그죠? 바이오도 좀 사고 이렇게 좀 조금씩 나눠서 여러 가지로 사면은 네. 좋을 것 같아요. 5천만 원 가지면은 뭐 한 500만 원씩 나누면은 한 10종목 정도 다 오면 좋겠죠? 2차전지랑 자동차랑 엔터랑 바이오.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저 금융주도 좀 사고 건설주도 좀 사면 좋겠어요. 지금 금융주 건설주는 완전히 바보 쪼다 천치죠. 근데 언젠가 돌변하면 아 저거 살걸. 이런 소리 하게 된다고. 자, 마지막으로 개인 투자자들 올해가 좀 어떤 전략으로 시장에 대응해야 하는지랑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아, 이번이 헷갈릴 거예요. 종합지수 보고 말씀드릴게요. 종합지수는 저점을 높아지고 있지만 그렇게 화끈한 모습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꾸 경제 침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뉴스로 들으면 추춤거릴 거예요. 그리고 많이 올라간 2차 전지만 눈에 보일 거라고요. 아마 지금 아마 굉장히 헷갈릴 거예요. 이럴 때 있어서 차가운 마음을 가지고 냉정하게 여러 섹터를 나눠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잘 짜는 게 좋습니다. 오늘 강의 잘 요약해보고 메모하셔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잘 짜시면은 우선은 지수가 우상향한다는 건 뭐죠?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걸 믿어야지. 정답은 누구도 안 줘요. 스스로가 판단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리먼 사태 때 언제 지수가 간다고 그러고 갔어요? 스물스물 올라가다 나중에 쫙 올라가니까 다들 2000년 3월에 출발했는데 네. 사람들이 흥분하기는 언제 흥분해? 2001년 3월에 흥분했거든요. 결국 1년 동안 올라가면 좋아한다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바닥이 3월하고 1월인다면 이제부터 출발한 거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면 좋은 포트폴리오를 짜면 좋은 결과가 있을까 생각합니다. 네. 뉴스에 너무 시달리지 마시고 네. 지수의 우상향, 시세는 시세에게 물어라. 시세가 가고 있으면 그 액션을 하시면 됩니다. 부자아빠 정지호 대표님과는 또 다음 시간에 한번 또 모시고 좋은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는 손님은 부자아빠 정지호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까지 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